반짝친거 안 왔어요? 이제 반짝 아니에요. 포상과에서 도둑질을 하다 걸렸는데 손진숙이 저희 집 가게 일렀어요. 우롱차야.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. 너무 울어서 죄송해요. 이따 집에 가면 오빠가 저 죽일 거예요. 오빠가? 네, 맨날 개패듯이 때려요. 그럼 넌 어떻게 해?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려요. 되돌면 더 때려요. 차 이름이 재밌어요. 우롱차.